셋째한테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거냐? 셋째한테. 지금은 3대, 4대 지금 내려가는 때죠. 3대 때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데 유산을 줄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념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이념대로의 이 팽창이 돼가지고 이념을 행할 수 있도록 경제를 엄청나게 팽창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렇게 이 부도 일어났고 많은 권력이 생겼죠. 생기고 나니까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이념은 어디 가버리고 이거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산 관리자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세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재산만 관리하면 세습이 되는 거예요. 이념은 관리하면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뜯어가지고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대들이 지금 뭐 어때 그 이게 대학 같은 데를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을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는 경제적인 힘이 있고 하니까 좋은 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잘 갖추었더라면 그 사람이 인재니까 그쪽에다 내려줘도 되고 그쪽에다 많은 경제를 줘도 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고대를 나오던 뭐 이대를 나오던 뭐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한테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실어줘야 됩니다. 왜? 질량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자꾸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좀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울대학 들어갈라 하는 거는 시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다 망해요. 너 서울대 왜 가는데? 이래 딱 물어보세요. 좋은데 취직하고, 응? 나도 잘 살라고, 나고 안 되려고. 요런 거지. 서울대에 어떤 이념이 있기에 그 이념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서울대의 이념을 꺼내놔야 돼요, 지금. 지금 이 대학들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대학에 이념이 없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젊은이들을 받아주려면 이 젊은이들이 큰 이념을 만들어놔야 돼요. 만들어놓고 서울대학 시험을 볼 때는 요 이념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점수를 그걸 더 취줘야 된다 이 말. 이거 다음에 그다음 학점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에 그런 대학이 있나요? 이념도 없는 학교에 다녀갖고 우리가 이 학교에서 나오고 나니까 이념도 없고 이념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 이거 이념 돼요?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이념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념이 없어. 학교 잘못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갖추는다라는 것은 내 질량을 갖추면 사회를 보는 간이 있어야 되고 이 사회 대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갖추기 위해서 이 경비를 많이 드리는 것은 이거는 백성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려고 백성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면 너는 서울대학이 아니고 하늘대학교를 나와도 소용이 없어.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네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미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시대예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왜? 하늘이 이 나라를 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나라가 일어설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든 간에 이제는 이 나라를 그냥 놔두면 인류의 빛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직접 손을 뻗습니다. 요럴 때는 네가 학교 잘 나왔다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어시되는 자는 누구든지 두드리맞게 돼 있고 그 집안 다 두드리맞습니다. 내가 장담하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대기업의 자손이라도 다 그 집안은 두드리 맞습니다. 이 국민들과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요겁니다. 우리는 우리 잘 갖췄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하늘에서 복을 줄 사람, 하늘에서 힘을 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도 이상한 걸 물으니까 내가 홍익사행도를 이 세상에 내려주는 거는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응? 작게 작은 우리가 일을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하늘의 힘을 줍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사람, 조금 더 큰 이 질량으로 올라간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여기서 더 우수하게 나를 갖추고 질량을 갖추는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항상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게 홍익인간삶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고 사회를 모른다면 너는 홍익인간으로 태어나서 돼 하늘의 힘은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후천시대는 하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힘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학벌 중심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돼.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서 너를 돕기 시작을 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크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멀리까지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졌다면 이 사람이 이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의 하늘의 힘을 내릴 때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시대는 없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 이제는 교육 방법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혁신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때까지는 손을 못 댔지만 교육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시험 치는 시대가 없습니다. 딱 몇 년 안에 벌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학 보내기 위해서 지금 뭔가 어디에 자리 잡는다. 2, 3년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유가 될 사람들은 그렇게 자리 잡지 마세요. 니고 내고 서울대학 다 들어갈 테니까. 이제 서울대학이 엄청 커질 겁니다. 니고 내고 다 들어가는 서울대학 만들 테니까. 한양대학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 만들 거고, 이제 서울대학이 몇 명만 들어가는 데가 안 되고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 만들 테니까 이제 시험 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학까지는 누구든지 대학 공부를 다 해야 되는 시대, 누구든지 쉽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고 대학원에 이제 가는 것을 내 전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걸 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어떤 이게 분류만 대학을 가는 시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 요런 시대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올해부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그 작업을 해서 이 사회를 변화를 시킵니다. 이건 하늘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말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뭔가 이게 이거 감시 눈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했던 거는 놔도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바르게 잡을 테니까 이제 이런 데에 우리가 뭔가 내가 좀 소외됐다라고 해서 감시하고 그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지금 아무리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데 잣대되지 말고 내 자신을 갖추면서 조금만 갖추면
누구든지 하늘의 힘을 내려서 이 삶이 아주 지적으로 살게끔 다 해줍니다. 예.